지난번 금강경을 시작을 해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하고 오늘이 금강경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역시나 정성을 다해서 저 있는 정성껏 다해서 금강경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바쁜 세월에 이 많은 대중들이 금강경을 듣는다고 오셨으니까 저도 정성껏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하고 여러분들도 정성을 기울여서 들어서 금강경 한번 끝나고 나면 마음에 보리심이 씨앗이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놓고 나서 오늘 금강경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실 분들은 제일 첫 장에 금강 반야바라밀경 법회 인유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여의시아문하사원일시에부리고 기소급고도원하사여대비고중천 인으로고 하시다 식시에 차이기지 말라이시고 이사위대성아사 글씨가 실세의 기성중에 찾음 환지본처사반사흘라이시고 소이에 말라이시고 세조이기 아이시고 부좌이좌 시의장로수보리제대종종아야즉종좌이게 하고 편단의견하고 설착지 합장공경하여 이백불은하되 희유세존하열에선호념제보살라이 부촉제보살라이시나이까세존하선남자선여인이발라욕따라사이명 시민대는 응우나주이며 우나항복기 시민있고 풀어나사대선제선제 소벌이하여 유소설하여래선노념제보살라심 선부척제보살하시나니 야금제 청하라 다미여설라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발란욕따라 삶약삼보리시민대는 응여이신 응여이시 항복이시민이라 나 모임이답을 우리가 금방 마지막 읽은 선남자 선여인이 발란욕 따라 삼약 삼보림이 시민되는 응 여시 주며 여시 항복 기시민이라 응 여시 주며 여시 항복 기시민이라 한 요 여덟 글자에 금강경이 다 들어있다고 육조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함어 득통선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역대 모든 큰 스님들이 금강경 전체가 응 여시조 여시 항복 기심에 들어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그건 터무니없는 말이다. 어떻게 금강경이 많고 많은 경전이 요 여덟 글자에 여덟 글자라지만 사실 두 글자인데 여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건 학자들이 아직 모르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이 분명히 참고를 해가지고 금강경 뜻을 알고 보면 응 여시 주며 여시 항복기심에 분명히 금강경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다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처음 했던 걸 잠깐 복습하고 오늘 할 법문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1250인명, 1250인 그 비구들하고 가사를 소하시고 쭉 나가가지고 탁발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왜 차제거리 하라 그랬느냐, 차제거리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드렸고, 환지본처 하사, 다시 부처님께서 1250명을 데리고 와서 말이 1250명이지 머리를 턱 깎고 가사를 수하시고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쭉 갔다가 쭉 돌아와서 돌아오는 모습이 우리처럼 힐끗힐끗 옆을 쳐다본다든지 다른 잡념을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완전히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서 침묵의 세계, 어느 스님 하나 입 하나 여는 사람 없고 어느 사람 하나 다른 생각하는 것 없이 고요히 자기가 자신 속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라 바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 해운대 앞바다를 가보십시오. 파도 소리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철썩 철썩 밀려왔다간 사라지고 사라졌다간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그냥 연인들끼리 즐기는 소리요, 나누어 가지는 소리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소리지 파도 소리란 이래서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다, 파도가 어떻게 일어난 것이다, 그런 잔소리를 옆에서 하면 할수록 파도 소리는 즐기기가 어렵고 오히려 내 것을 만들기가 어렵듯이 부처님께서는 1250명 비구들하고 쭉 나가서 밥을 빌어서 자시고, 왜 빌어 자셨는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기원정사라고 하는 그 조용한 숲속의 절에 와서 각자 자리를 하고 덕하니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씀도 안 했어. 부좌이자 하시다. 부좌이자. 8페이지에 선현기청분 바로 앞에 부좌이좌 하시다. 무견히 과부좌를 틀고, 과부좌를 딱 틀고 여러분들 앉았는 것처럼 떡하니 그냥 앉아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금강경 뜻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 법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언제든지 성불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뭘 보여줬다 그랬죠? 채를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채. 채라고 하는 것은 뿌리, 뿌리를 보여줍니다. 금강경 설하시기 위해서도 떡하니 가서 밥을 얻어가지고 그 일국의 왕자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을 내버려두고 탁 제자들하고 같이 바루떼를 들고 밥을 얻어먹는 걸식을 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한편이 시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얻어 자시고 와서는 법문을 해야 할 텐데 1250명 비구와 사부대장이 쭉 기다리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떡 앉아 계셨다. 부좌이자 하시다. 법문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법문을 안 했어. 그런데 그때에 시에 장로 수보리, 장로는 뭐라 그랬죠? 요즘 저 다른 종교에서 장로님 장로님 하는데 장로라는 말은 본래 불교에서 쓰던 문자다. 장로라는 덕이 높고 나이가 연세가 높으신 스님을 장로 스님이라 그랬다. 장로 스님 수보리가 제대 중중하여 1250명 가운데 있다가 바로 자리에서 쫓아 일어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앉아있는 모습이나 1250명 비구와 비구니와 사부대중이 쭉 앉아있는데 장로 스님, 덕이 높은 스님 수보리 스님께서 대중 가운데서 조용히 일어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다. 부처님이 앉아있는 뜻과 장로 스님 수보리가 일어나는 모습은 이거야말로 축착합착이요, 천고의 지음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은 참 행복한 분이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처음 성불하셔가지고
21일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뿌리를 보여줬을 때는 장로 스님 수보리처럼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상에 있는 사람이나 용궁에 있는 사람이나 불보살들은 찬탄을 했지만 인간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부득이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아함경을 설하고 방등경을 설하고 참선이 측면에서는 호흡관을 설하고 수식권을 말하고 부득이 부처님은 근본 뿌리를 말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호흡관, 수식관, 백골관, 자비관, 관법을 설하기 시작을 했는데 금강경은 이경전은 20년 동안 금강경을 설해놓고 인왕반야라든지 실상반야라든지 관조반야라든지 쭉 설해놓고 마지막 600부 반야 중에 544번째 금강경을 설하게 되니 부처님이 40년 동안 법문을 해서 이제는 깨친 사람도 많고 알아들은 사람도 많고 금강경 정도 올라왔다 이 말이야. 올라오니 부처님 아무 말씀도 않고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벌써 장로 스님 수보리는 척 알아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편단 우견하고 오른쪽 어깨를 내놓고 채에서 용으로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용으로 오른쪽은 용이고 왼쪽은 채니까 우술 착지하고 우술 착지라는 게 뭐죠? 오른쪽 무릎을 땅에다 대고 합장 공경하여 200불은 하사대. 이게 옛날에 금강경이 강의해 줄 뿐이 없고 옛날 그냥 적당히 자기들 때리 볼 때는 200불은이니까 아 부처님이 황금색으로 된 부처님도 있고 하얀색으로 만든 부처님도 있으니까 아 이건 백부처님이 말씀했구나 이런 말씀을 했다는데 전혀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장로 스님 수보리가 일어나서 합장을 하되 부처님께 200이라는 건 부처님께 여쭙기를 희유 세존하 정말로 대단하고 대단합니다. 희유하다 이 말이야. 희유해. 정말 굉장합니다. 뭐가 굉장해서 부처님이 말을 한마디 했습니까? 무슨 뭐 거꾸로 서 계셨습니까? 아 밥을 자시고 와서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벌써 이걸 알아듣는 제자가 생긴 거예요. 말 없는 말을 알아듣고 침묵만이 참 진리를 알아듣고 침묵만이 우리 마음을 맑힐 수 있다는 걸 알아듣고 도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로 입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가지고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다. 서로 즐기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알아듣는 제자가 이제는 생겼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수보리 스님이 일어나서 부처님께 여쭙기를 정말 굉장하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희유세존이시오. 열애는 뭐죠?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는 선호념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제보살은 누구요? 이름이 제보살이란 보살은 아니 제잘 지내서 제보살이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제자는 모들 제자지 제잘 지낸다는 제자가 아니라 제보살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과 나를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모든 보살들이여 부처님 당시에 그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부대중들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부처를 만들어주고 책임져 주시고 혹시 외아들이 다칠까 어디 가서 사고 칠까 걱정하듯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걱정을 해주시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보사를 선부촉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손잡아서 부처의 길로 책임을 져주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정말 고맙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았는데 뭘 보고 부처님은 우리를 책임져주고 우리를 그렇게 걱정해주고 정말로 우리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외아들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해서 부처의 길로 이끌어주신다 했으니 무언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보여줬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고 앉아 계시는 그 도리는 마음을 보여준 거라. 마음을 보여준 거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처요 나도 부처요 바로 요 마음만 봐버리면 다 부처라고 다 부처라고 너희들 이거 보이느냐? 내가 보여주는 이 마음 보이느냐? 이거는 말 없는 말로서만 보일 수 있는 것이지 입 열었다 하면 그건 그르친 얘기다 이 말이오. 그러면서 거듭 말씀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바로 여러분들이 선남자 선녀입니다. 착한 남자 착한 여인들이 선남자 선녀이니 선남자 선녀이니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선남자 선녀이니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인데는 한 장 거두십시오.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인데는 시민대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란 말은 이게 왜 번역을 안 했습니까? 다른 거는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쓰던 빨려입니다. 빨려. 부처님 당시에 쓰던 말이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는 왜 이걸 번역을 안 했느냐면은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한 가지 말로는 도저히 번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천수경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번역을 해가지고 뜻이 변해버리거나 너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도저히 번역할 수 없는 것은 번역을 안 하고 부처님 당시 말을 그냥 썼다. 그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미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장 수승한 마음, 보리심 마음, 무상정등각 언젠가는 깨닫겠다고 하는 보리심, 좌절하지 않는 그 보리심, 그것을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 그래. 이거는 저 뒤에 그냥 수십 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 자,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수보리 스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정말 대단하고 대단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책임져주고, 모든 중생을 정말 외아들 걱정해두시 걱정해주는데, 그러한 부처님이시여.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금강경을 설해달라 했는가 하면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낸 사람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는 게 뭐요? 나도 언젠가는 부처를 이루리라.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할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리라. 이웃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나를 위해서 해주길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까? 아들, 딸들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아들, 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러려면은 내가 내 남편을 위하려면 내가 내 부인을 위하려면 내 아들, 딸들을 위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할 줄 알려면 내가 내 마음을 닦아야 된다. 내 마음을 닦을 마음을 낸 사람, 가족을 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웃을 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을 내가 어느 양로원에 가서 빨래를 할까? 아니면 어느 병원에 가서 한번 세탁을 해줄까? 내 수승한 내 마음의 부처를 위해서, 내 마음의 인격을 위해서 내 몸뚱이를 어떻게 오늘 부려먹을까? 이러한 마음을 낸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럼 오늘 이 법문 들으면서 무슨 마음을 내야겠습니까? 최소한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가족을 위하려면 내가 내 복을 먼저 쌓아야 되고 내 복을 쌓으려면 내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닦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응, 운하 주며 운하 항복 기심이니까 이게 대단한 질문이요. 응당이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머물렀던 것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 죽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떡 갔을 때 금강경 떡 듣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염라대왕이 여러분들한테 합장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빨리 알고 싶으면 죽어봐. 죽어보면 알아.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내 자신을 길들여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내 마음 하나만 항복받아버리면은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어. 다른 건 다 돼. 나도 내 마음을 아직 항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 하나만 항복받아봐. 응? 그러나 수행을 하다 보면 훨씬
마음 항복받기가 쉬워. 그전엔 내가 누구하고 싸우면 성깔이 못 돼 먹어가지고 300여신 날 갔는데 지금은 내 상자들이 내가 화를 내가면 야 5분만 피해라 5분만 5분만 있으면 우리 스님은 그만 헤헤거리고 나오니까 5분만 피해라 5분짜리가 됐다 이 말이요. 아무리 화를 내놓고도 저녁 떡자면 그건 끝났고 내일은 무엇을 하지? 일단 화낸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대. 수행이 공덕이라는 건 엄청난 것이오. 내 자신을 바꿔나가는 길이오. 생각만 하여도 정말 아름다운 일이오. 금강경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 닦아나가고 참선하는 쪽으로 간다는 건 이건 만물이 영장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요. 이게 가능한 빠지지 말고 들어봐.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수보리 스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을 물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부처님, 부처의 길을 걷고자 한 사람은, 만물이 영장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무언가 어머니다운 어머니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다운 아버지 모습을 보일 사람,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 길을 걷기 위한 사람은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길들여야 됩니까? 이런 엄청난 질문이 나왔다 이 말이야. 엄청난 질문이. 이 질문은 이건 평범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평범한 질문이 아니요. 그러니 불자가 문제가 있는 게, 내가 천수경을 해놓고 금강경을 하는 이유가 요 금강경 전에 방등경을 하나 해놓고 나와야 되는데 신도들이 금강경을 자꾸 해달라서 하는데 금강경 정도는요 벌써 무상 보리심, 깨치겠다는 발심, 나도 언젠가는 부처를 이루겠다는 엄청난 큰 소원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질문을 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했으니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기운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요. 그럼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느냐? 불언하사대, 부처님께 말씀하사대. 참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1250명 비구들이 가사를 다 소하고 나무 아래마다 앉아있고 부처님은 떡하니 기원정사에 가보면 시약하모니 시트라고 해서 부처님 앉았던 자리가 지금도 있거든. 지금도 있다 이 말이오. 나는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 3시간을 흐느꼈어. 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들은 인도 성지 가가지고 부처님이 앉았던 자리가 어느 건지, 아난스님 탑이 어느 건지, 사리불스님 탑이 어느 건지도 모르고, 아 이게 기원정사라 가서 확 돌고는 그만 막 쇼핑하러 그냥 막 비단 사고 무슨 목걸이 조르는 모가지 조르는 줄 사고 브로치인가 뭐 사러 다니는. 여러분들 성지 순례라는 건 쇼핑 순례지 성지 순례가 아니요. 그런 놈의 성지 순례는 그건 반쪽 성지 순례요. 성지순례를 가면 부처님 앉았던 자리에 가서 부처님 당신 여기서 큰 많고 많은 대중들을 데리고 법을 설할 때 저는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내 자리에 비추어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내가 나를 찾으면서 부처님과 나를 하나로 묶을 때 성지순례인데, 성지순례 가서는 눈만 요렇게 돌리고 요렇게 돌리고 요렇게 돌리고 그냥 딱 나가버려. 그냥 나가. 아 그랬어 안 그랬어? 응? 인도 갔다 왔다는 사람 보고 아난스님 탑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런 탑이 어디 있는데요? 못 봤는데요? 꼭 누구 닮았구나. 그런 일 없다고. 일찍이 그런 일 없다고. 응?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많은 스님들이 자리에 앉았다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분들이죠? 전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분들. 제가 이번 토굴에 들어갔다가 어제 나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떡 밥 지어 먹을 생각, 응? 국 끓여 먹을 생각, 어디 가서 김치를 어떻게, 김치를 먹지 말고 생식을 해? 밥을 지어 먹으려니 그게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 남자들 보살들이 밥 탁탁 지어넣어서 차려주니까 먹어서 그렇지. 손수 지리산이나 태백산 가서 밥 지어 먹어보지. 그거 천하에 참 노동 중에 노동이요. 그 괴로운 일 중에 괴로운 일이라. 그런데 왜 토굴을 가냐 이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내 혼자 편안하게 살려면 이만한 절 남국선 원절 지어놓고 좋은 방 해놓고 오디오 시설 잘 해놓고 콰콰콰쾅 그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즐길 수도 있어. 나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
그러나 토굴에 가서 정말 토굴에 가가지고 내 앞에 앉아있는 내 상자들 보고도 이번 가을에 불사 마무리되걸란 참선하러 떠나라. 나도 떠날 것이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선하러 떠나서 수행자를 할 때 그것이 신도들을 위한 일이요 신도들이야말로 정말로 그것을 원해야 되고 그거야말로 정말 신도들을 위해서 축원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누구 보채 누구 보채. 내가 만일 부처님 아니라도 떡하니 오늘 오면 아 누구누구 왔구나 대충 알아 대충 벌써 누구누구 왔구나 누구 빠졌구나 아니 해국스님 정도 돼도 어 무슨 누구 보채 누구 보채 안 해도 누구 온 거 아는데 아 부처님이 누구 보채 누구 보채 안다면 그런 부처님한테 뭐 하려고 불공해. 누구 보채 누구 보채 축원하는 건 여러분들 귓구멍 즐기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오늘 3일 기도하는 분이 많은데 기도한다고 딱 기도비 내고 이 공양을 받아가지고 뭔가 사찰에 도움되고 공부하는 스님께 이 공양 올립니다 하고 기도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요 공부하는 스님께 공양 올리는 거지. 그럼 부처님은 선제 선제라 부디 소원을 이루어라. 벌써 마음을 내가지고 절할 때 기도가 성취가 되는 거지 누구 보채 누구 보채 아니면 부지런히 정근을 하든지 아니면 부지런히 절하든지 기도를 입제를 해놨거들란 3일 동안에 단 몇 번이라도 와서 부처님 저는 이번 기도 입제를 했습니다 탁 절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것이 기도법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스님이 딱 물으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 기분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통 불편한데 불편하기는 뭘 불편해 저 밑에서 걸어오면 되는 거지 뭐 까진 거 젊은 보살들이 주로 와가지고 아이고 홍제사는 다 좋은데 어? 스님도 좋고 절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진짜 좋지 스님도 좋지 뭐 안 좋을 게 뭐 있어 정말 좋지 응? 내가 봐도 그 스님 괜찮은 스님이요 응? 부처님도 얼마나 좋아 내가 12번 봐도 좋아 절도 얼마나 좋아 부산이 한눈에 다 보이고 뒷산이 얼마나 좋아한데 아이, 주차장이 안 좋아서 아 주차장 저 밑에서 걸어오는데 나는 꼭 저 밑에서 걸어와 걸어오는데 보니까 5분밖에 안 걸려 아이고 등산 겸해서 좀 걷지 뭐 그까짓게 뭐 교통 불편해 불편하기는 와보면 이 좋은 공기에 좋은 물에 응? 교통 하나도 불편 안 해 주차장 앞으로 만들어지면 만들지 그래도 그러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불편한데 금강경 들으려 이랬다고 하면 정말 마음으로 이게 보채보채 축원이야 저기 온 신도들 모든 소원 이루어지다. 언젠가는 부처를 이루어지다. 나도 열심히 수행해서 저분들에게 도를 전해지이다. 마음 공덕을 나누어 가져지이다. 정말 금강경 들어오르는 사람한테 절할 때 마음으로부터 그런 축원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축원이요 그게. 응?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내는데 부처님은 그 도의 세계를 아는 소보리심이 일어나가지고 스님이 장로 스님이 일어나 가지고 질문을 응 여시주며 여시항복기심이니까 하니까 하도 기분이 좋아 가지고 부처님 기분 좋았다는 게 그 낙처를 잘 알아야 돼. 빙그레 웃으시면서 선제 선제라 참 너 자석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착하고 착하구나 수보리야 수보리야 여러분들이여 수보리야 여여소설하야 열의 선호념제보살 하시며 선부착제보살 하시나니라 너 말 맞다나 너 말과 꼭 같으니라 나는 부처님이 당신은 할 때는 당신이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처는 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인격은 바로 부처님 인격이기 때문에 열에는 여러분들을 제일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들 마음이요 여러분들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음의 고마움이요 그 마음은 그걸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선호념제보살 정말 모든 보살들을 걱정하고 책임을 지시고 선부촉제보살 하시나니라 모든 중생들을 위해 존재하느니라 마음은 중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엄청난 말이지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요 말을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 다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여금제 청하라. 이거 엄청난 말이요. 엄청난 말들이요. 이게 엄청난 말들이라. 여금제 청하라.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 여러분들이 잠잘 때 그 집 앞을 다니는 자동차 빵빵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잠 깊이 들었을 때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그런데 요 선방에 지금 70몇 명이 어제 해제했는데
선빵에 가만히 앉았으면 옆에 사람이 가능하면 방구를 안 굴려다가 옆에 사람 들을까봐 한다는 게 피식 하는 소리 들려 안 들려? 들리지? 마음이 뭔가 열려 있을 때는 자그만한 소리도 들리고 잠이 폭 빠져가지고 마음이 다쳤을 때는 큰 소리도 안 들려. 결국은 귀에 있는 게 아니오 소리에 있는 게 아니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모든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고로 여러분들 집안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 속상한 것도 마음에 있는 것이니 마음 부처에 맡기면 마음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 고로 부처님께서는 여금제청하라, 마음을 열어라.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금강경이 너희들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무슨 말이오? 나는 누구인가를, 내 마음이 참나라는 사실을 믿고 들어라. 정말로 내 마음은 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들어라. 여금제청하라, 잘 들어라. 당위 여설하리라, 너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시민되는 응 여시 주며 여시 항복기 시민이라. 그러한 대발심을 한 자는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네 글자의 금강경 법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요 네 글자를 설명하기에는 아직은 일부 몇몇 사람들, 수행을 많이 해온 청신사, 청신녀, 처사, 보살들 빼놓고는 상당 부분이 사람들이 응, 여시주, 여시항복기심을 아직 설명하기는 조금 빠릅니다. 조금 빨라. 고로 요거를 저 뒤에 가가지고 한 반쯤 설명해놓고 응, 여시주, 여시항복기심 하라 하는 부처님이 그참 자비심, 중생을 책임지고 중생을 걱정해 주시는 부처님 그 모습을 설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뒤에를 먼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말씀이요. 그런 것도 괜찮겠죠? 괜찮지 않으면 어떡할게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응? 유연세조, 유연입니다. 세조나 원효 용문 한호이다. 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응? 수보리 스님이 이거 참을 이 정도로 들어줘야 나도 금강경 옛날 다른 큰 스님 말할 때 이걸 몰랐어. 수보리 스님은 턱 알아듣고, 아 그렇네요 부처님, 응 여시에 다 있네요. 부처님 정말 굉장합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척 알아들어 버렸어. 수보리 스님은 알아들어 버렸다니. 세존이시여, 원컨대는 그걸 소리를 내서 중생들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금강경이 설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한번 조금 더 나가보자 이 말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11쪽 대승 정종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처음에 법회 인유분이다 하는 것은 법문이 생기게 된 까닭을 밝힌 과거, 두 번째 선현 기청부는 그 덕을 많이 쌓으신 선현 장로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법을 청한 과거, 세 번째는 대승 정종부입니다. 대승이라는 게 뭐요? 큰 마차, 큰 자동차, 큰 자동차. 저런 에쿠스니 무슨 그랜저니 아카디아니 티코니 무슨 갤러퍼니 하는 그런 것 말고, 벤지니 무슨 뭐 클라이슬러니 뭐니 뭐 그런 것 말고 대승정종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마음 본론을 얘기하는 경전이다. 점점 과다. 제3의 본론이 나와. 본론. 자,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불고 수보리 아사대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 시민이 소요 일체중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민 어계여임무여열반하야이멸도지하리라 하라 여시멸도모량무수무변중 실무중생이 등멸도자니.
아니라 나 참 좋다. 참 좋아. 한번 대충 뜻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제보살 마살,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중생들 가운데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 가운데서도 금강경을 행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모인 여러 대중들이여, 응당이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이겨나갈 것이니, 이와 같이 내 마음을 길들여 나갈 것이니, 이와 같이 내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니, 소요일체 중생지요, 모든 중생들,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건 뭡니까? 우리 중생들을 삼계 중생이라 그러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라 그러는데, 그 삼계를 아홉 가지로 나누는 것을 양난생, 난생이라는 건 알로 태어나는 것. 무엇이 알로 태어납니까? 새, 달, 닭들, 타조, 구렁이, 그 알로 태어나는 중생하고 태생, 태생은 뭐요? 에? 사람 새끼 말이야, 사람 새끼. 태 속에 들어가잖아, 태 속에. 에? 어머니 태 속에. 태라는 게 뭐요? 우리 집이야, 집. 응? 태 속에. 태로 태어나는 사람. 또 습생은 뭐요? 에? 아, 곰팡이 같은 것, 저 습기 차면 곰팡이, 그게 다 그 균이요, 균. 생명이라 말이요, 곰팡이. 야, 화생. 화생 같은 거 전혀 없는데, 밤 같은 거 알맹이 속에 아무런 벌레 기운도 없는데 벌레가 생기거든. 화에서 딱 나타나, 화에서. 색깔이 있는 거, 색깔이 없는 거. 색깔이 없는 거 귀신 색깔이 있어 없어? 피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안 보이거든. 아, 귀신이 그렇게 우나. 그저 표현을 그렇게 해본 거지. 그렇게 해야 질감이 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귀신 같은 거, 모양이 있는 거, 모양이 없는 거. 모양이 저 이 가운데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박테리아가 지금 우리 눈에 모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부처님 당시에는 현미경이 없는데, 참 우리 거룩한 부처님 알기도 잘도 하셨어. 물리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라. 지금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해놨냐 이 말이오. 여기에서 한 가지 법문을 듣고 넘어가야 돼. 옛날에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어떤 큰 스님 한 분이 어린 사미 스님을 데리고 가는데, 길 가다가 개미들이 막 떼를 지어서 그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 개미가 왜 이사를 가? 혈지오 소지풍이라,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개미들은 집을, 새끼들을 옮겨. 그러면은 어린 스님을 데리고 가는데 그 어린 스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도 저 앞에 있는 앞에 가는 큰 스님과 같이 언젠가는 크게 도를 이루어서 저 개미들까지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양유생, 양무색,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이 아홉 가지 중생들을 전부 다 내 손으로 부처의 길로 안내하고 내가 책임지리라. 선오념하고 선부척하리라. 이런 큰 소원을 이루었어. 큰 스님이 앞에 가다가, 야, 이봐라. 너 지고 가는 짐 이리 줘. 큰 스님이 딱 보니 자기보다 원이 더 컸던 거라. 안 봐도 알잖아, 안 봐도. 요즘 척하면 뭐라 그래요? 삼척이다 이거요. 그 스님은 척하면 구척이야, 구척. 나도 척하면 칠척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떡하니 그 스님이 알고는 얼른 돌아서더니, 야야, 그 짐 내놔라. 스님, 왜요? 잔소리 말고 이리 내놔. 내가 내 짐을 너한테 지울 수가 없다 지금. 근데 꼬마 스님은 알기를 모르지. 이유를 왠지 모르지. 말도 한마디 안 했고 단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 내놓으라니까 떡 내놨다 이 말이야. 기분 좋지 아주. 지가 끙끙대고 지고 가는 걸 큰 스님이 턱 받아 지고 가니까 기분 좋아서 한참을 깡청깡청깡청깡청 걸어가다 가보니, 이보다 이분은 개미떼가 더 많은 개미떼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 많고 많은 걸 그냥 언제 제도하기는, 아이고, 참 많은 중생들,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저 때려치워버려야 되겠어 하니까, 야, 이 짐 줘. 얼른 스님이 막 돌아서면서 이상하다 싶은 거라고, 막 사미 스님은 이상하다 싶은 거요. 여러분들, 가족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아, 이건 내가 참아야지. 이건 내가 이겨내야지.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진 빚이었는데 내가 받아야지 할 때 부처님은 당신들 짐을 대신 지는 시간입니다. 하다가 아이고 저놈의 영감태기 저놈의 새끼 하다 하다 끝도 없으니 얼마만 더 하란 말이냐. 아이고 나도 모르고 따이 자석하면 부처님이 아나 이 짐 도로 가져가거라. 여러분들이 이 법문 하나만 잘 듣고 가더라도 인생의 진리여 금강경이 심오함이여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응? 그러면 여기에서 본론이 무슨 본론이냐면 그러면은 아유 삼위스님은 이해가 안 가는 거요. 그런 얘기 하나만 더 하지. 서산대사는 어떤 스님 모양으로 조그만했거든. 조그만했어. 그런데 삼명대사는 서산대사 제자가 삼명대사죠. 그죠? 삼명대사는 칠척장신이었거든. 아주 뭐 수염이 관운장 모양으로 쭉 늘어떠가지고 아주 인물이 잘났고 서산스님은 조그만했거든. 서산스님은 스승님은 앞에 가고 제자는 뒤에 따라오는데 사명대사가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내가 잘난 놈이 맨날 저 조그만한 노장 따라다닌다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게 이건 내가 꼭 이래야 되나 하고 생각으로 그랬다 이 말이야. 서산대사가 척 알고는 새끼야 그럼 네가 앞에 가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막 깍소리를 못했지. 막 생각만 하면 응? 알아버리니까. 응?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금강경법에 들으려고 오려고 생각낼 때 생각냈다가 안 오면은 아나 이 짐 가져가라. 생각낼 때 야야 그 짐 이리 줘라. 우리 한번 가자. 여러분들이 한번 올 때 이미 부처님의 세계는 이미 딱 적응이 된 거예요. 누구 보채가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한번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법문이라도 아 이 법문 안 듣고 집에 있으면 허준이나 한번 더 보지 뭐 남을 게 있어. 남을 게 있기는 뭐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응? 텔레비전에 공연이 아이고 어느 보살한테 전화해보니까 훌쩍훌쩍하면서 전화를 받아. 아 집에 무슨 일 생겼냐니까 아니 어째 이산 가족 보다가 그냥 울고 있다고 맥지 남이 일 가지고 그냥 울고 앉았어. 아침에 뭐 무슨 프로라더라. 응? 아침마당인가 저녁마당인가 자갈마당인가 이건 쓸데없이 그런 거나 보고 울고 앉았다 이 말이야. 응?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울 줄 아는 거. 그래서 그 삼위스님이 생각하기를 야 엄청나다 엄청나. 세상에 생각으로 개미라는 모든 개미 중생들을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할 때 우리 스님은 벌써 척 알아서 짐을 당신이 지었고 에이구 저놈의 중생들 언제 제도해서 귀찮은 생각 내니까 얼른 짐을 주는구나. 아 입으로 나온 말만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는 것도 다 말이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요 생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요 그것을 마음으로 착 가다듬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때 내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요 내 가족을 책임질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다. 그러면 여기 와서 본론이 아니요 이게 비무상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렇게 3개 중생과 9가지 중생들을 내가 악의 영인 무여열반 전체 부처가 되는 길로 인도하리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법문 들으면서 최소한 내 가족들만은 내가 부처의 길로 인도하리라. 언젠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생전에만 가족이 아니라 죽어서 어디 지옥에서 그 화탕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걸 내가 본다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내 가족을 결국은 다 부처의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그러려면 내가 열반의 세계를 배워야 된다. 악의 영인 무여 열반 이멸도지하리라. 전부 다 부처를 이루게 하리라.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이었만은 실무 중생이 등멸도자니라. 그러나 그 모두가 부처를 이루도록 했건만 부처를 이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왜냐? 환영이 환영인 줄 모르는 사람은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고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장 이걸 대부분 잘못들 번역하는데 내가 천수경 번역한 걸 가지고 어떤 학자가 아 이런 뜻도 있었구나 정말 이건 틀리지 않는다 한다는데 건부랑 손진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 그 말 다 못한 거요. 내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니요. 응? 그보다 훨씬 더 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상을 사람이라는 상이라는데 금강경 죽이는 소리요. 나라는 상, 아상이라는 게 나라는 상 하면 상대가 남이라는 상. 나니 남이니. 아상인상 하면 벌써 나니 남이니. 중생상 소장 하면 중생이니 부처니. 수자상이니 무슨 뭐 목숨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상. 금강경은 그런 시시껄렁한 경전이 아니여.
중생이니 부처니 벌써 이름 나온 다음은 꽃같은 상이니라. 고로 범소유상은 계시어망이다. 약견재상하면 직견열애니다. 이런 말씀이요. 오늘 본론을 다 말 못했어. 요 다음 달까지 가면 요 본론에 대한 게 상당 부분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금강경 정도 듣는 사람이라면은 금강경 정도 여러분들도 복인이고 나도 복인이요. 나도 일평생 참선해서 금강경 뜻을 이만큼 안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번 자신 있게 금강경을 설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전을 한번 들어본다는 건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단한 복이더라. 고로 다음 달에도 빠지지 말고 나와서 잘 들으십시오 하는 말씀이요.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원컨대는 매월 초하로 금강경 법문 듣는 이 공덕으로 천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의 진죄업 눈녹듯이 소멸하고 포리심은 증장하여 필경에는 성불하여 모든 중생 제도하여 이지다 나.